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48년 쥐띠 시오운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거북도사님의 좋은 카드로 좋은 운을 좀 빼십사 부탁을 해가면서 어디 한번 봅시다. 자, 48년생이라 48년생이 이제 무자생 쥐띠인데, 그 전에 여러분 이달도 복채 내셔야죠. 응? 좋아요, 구독, 자, 이달의 무자생에 이제 쥐띠인데, 부성판을 보니까 우선 요발부터 해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혼자서는 고독하고 외로워서 못 사는 그런 것이 이제인데, 젊었을 때는 그것이 조금 뭐 그래도 덜한데, 일단 이 48년생 이제 이렇게 어르신이 되면은 참, 혼자 살아가는 법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달에 이제, 이 가을의 마음, 쓸쓸해지는 마음, 남자의 마음, 요렇다고 그러는데, 이 달에 조금, 그런 것이 본의 아니게 내 마음하고 틀리 조금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런 기회도 줄어들고 뭐 이런저런 게 조금 마음이 외롭네요. 이달은 어차피 그런 달이라 생각하고 어디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일이라에 대해서 보면은 일이라는 게 지금 뭐이 나이에 거의 이제 일을 손에서 놓은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런 게 있는 게 마음에 이제 한 구석에서, 아유, 내가 좀 그래도 아직은 좀 뭔가 좀 해고 댕겨야 되는데, 이런 이제 열정이 막 솟구치잖아. 그렇죠. 이것이 헛공상, 망상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 되는데, 자, 그런데 결국은 그거예요. 나이 먹은 외로움과 고독, 주위의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 때문에 드는 생각이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10월 달에 이제 가을이라는 아주 이 쓸쓸한 계절이 오니까 더더욱 더 그렇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망상이다, 꿈이다, 요렇게 열정이 솟구치는 걸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누르고. 뭐 그런 것이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일을 뭐 다시 시작한다거나 뭐 다른 욕심을 부린다는 건 조금 과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저런 거 지금까지 말한 거뭐 나이다 뭐다 뭐다 집어치우고 거기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굳이 한다면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 거북도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보고, 자, 요쪽에서 한번 보고, 요쪽에서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자, 거북도사님의 저기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요거, 요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뭐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했을 적에,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모양이네. 이거 별로, 어찌됐든, 이건 나무 먹잖아요. 나무는 위로 쭉 자라기 때문에 지금 막 하고 싶은 열정이 막 넘치고 그러네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한번 또 봅시다. 이렇게. 다른 한편은 어떠냐? 아유, 사랑과 등지는 일. 요건 이제 북력 북자의 동서남북의 축 춥고 쓸쓸한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등지는 이야기. 그러면 뭐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은 강한데 혹시나 그렇게 되다가는 사랑과 등지는 조금 더더욱더 안 좋은 그런 결과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카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 참고하세요. 자, 그럼 요쪽으로 가고. 자, 그럼 이번에는 돌고 도는 돈. 이거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달에는 그러네.
무언가 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아, 저쪽에 뭐 적금 들어놓은 거 아니면 저쪽에 뭐 마련해 놓은 돈뭐 이것저것을 자꾸 따져보는 거야. 그걸 다 합치면 얼마가 되지? 혹시나 그거 갖고 뭘할수 있을까? 이런 자꾸 잡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잡스러운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수익과 지출의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지금 이 나이에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하나 삐끗하면 문제가. 요즘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80대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간다고 그랬는데, 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뭐 계산을 한다면은 절대 뭐 적금 들어놓은 거라든가 통장에 있는 돈이라든가 이것을 깨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으로 돈 장난을 좀 하겠다.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어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달에 또 이런 게 있네. 지금 구성판을 보니까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4, 8년생 되시는 분들의 막내가 이달에 뭐 사고를 좀 쳐갖고 뭐돈 들어갈 일을 맹긴 것 같아.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응? 이 노후에 자금 좀 여유 있는 거, 이것 좀 빼서 그걸 막아줘야 되나? 아, 이게 참, 안타깝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응? 막아줘야 됩니까? 안 막아줘야 됩니까? 관계되는 사람들 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리 거북 도사님한테만 물어볼 테니까. 자, 막아줘야 된다? 막아주지 말아라. 자, 막아줘야 된다의 한편은 어떤 거냐? 가. 이 매울 신자는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좀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막아줘야 된다는 이좀 착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막아주지 말아라. 여기에는 눈치 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역참요. 이건 네 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금 잠시 쉬면서 많은 생각을 해가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본다 이 얘기네요. 참고를 하세요. 뭐 막내가 사고 쳐서 지금 여유 있는 돈으로 내가 해결해 주든가 아니면 내 노후 자금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하지 말든가 참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이쪽에 보고, 다음에는 우리 사랑 얘기, 인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달은 그러네. 사람 때문에 인간 해가 좀 많은 적이네. 뭐냐면, 갑자기 소식이 없던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 오고 안 만나던 사람이 만나자고 하라고. 아이, 뭔 일인지는 모르겠네. 이달엔 조금 그런 게좀 나와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아, 내 시간을 뺏고 또 나한테 뭐 머리 복잡한 얘기를 들려주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진 그런 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뭐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에휴 이런 사람 손절해. 이런 사람 그냥 만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어떤 게 옳은가? 우리 거북 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나하고의 손절을 해라. 그냥 사람이 그래도 그러면 되느냐?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것과. 자, 손절을 하려는 데는 어떤 카드가 나오냐? 이건 아, 저울추권입니다. 저울추권은 저울은 이렇죠. 여기에 무게와 여기에 추의 무게가 같을 때 평행을 유지하지 않으면 씩 아니면 씩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응? 생각을 많이 해라. 손절을 해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자, 그다음에 손절을 그래도 하면 안 된다는 뭐가 나오냐? 아유. 자,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모양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잉태된 모양입니다. 사람이 다 흘러간 과거가 있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손절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네요. 무언가는 그래도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자 그러고 또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건데 조금 너무 냉정하게 놀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되네요. 뭐 이런저런 걸 한쪽으로 깨지지 않게 좀 해라. 또 무언가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너무 냉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고를 하세요. 참고하셔갖고 무언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왕지사 좋은 쪽으로 한번 좋은 그 운을 만들어 봅시다. 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